뭐지? 유일한 낙입니다. 학원에 오는 게. 스키장 가는 거 더 좋아. 돈 모으는 건 낙 아니에요? 돈 모으는 거? 아, 그거는 좀 다른 거 같아. 그거는 일단 좀 아니 와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 돈도 그렇게 좋지. 난 그 니네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그 쾌감을 느껴. 아 진짜 지한이 같은 애들 보면 성장으로 와 진짜 막 점점 맞아. 진짜로 선생님은 약간 난 너네들 진짜 잘 되시는 거 정말 진심. 선생님 직업병 같은 거 있어요? 직업병 없고 예전에 항상 선생님이 일을 좀 많이 하잖아. 하다 보니까 좀 설날이나 추석 같은 이렇게 좀 길게 쉬는 날 있지. 그때 항상 아파. 그때 항상 엎드려. 직업병이니까. 저희 아빠는 잠꼬대를 수학공 시켜요. 그래갖고 아빠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딱 학원 가는 날 되면 나 존나 신기하지. 그거 그 누적된 데미지가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막 힘들다가 그럴 때 갑자기 또 쉬니까 또 아프다. 근데 딱 나오면 또 너무 좋아. 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활발하게 가르치려고. 운동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아빠도 운동 하시죠? 안 하는데요. 안 하셔? 네. 그럼 약간 체력이 너무 힘들거든요.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힘드실 텐데. 이게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막 노동입니다. 안 힘드셔? 진짜? 아빠 맨날 저희 기억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시험대 여기 옆에 머리털을 뽑는 게 기억이 돼요. 머리털? 여기 숙제 안 하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이렇게 구레나를 뽑아? 여기 아 너도 저 여기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갔어.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거 말은 조금 없잖아요. 자 우리 서우 안녕. 서우는 얼마나 빠질 계획이죠 지금? 저 25일 4번 빠진다고 한 것 같은데. 25일 라고? 네. 25일? 네 4번 빠진대요. 아 진짜 나 2주 남았다. 좋겠구만. 아 진짜 나, 나도 유럽은 안 가봤거든. 저 광밖에 안 가가지고 광이라도 가겠니 엄마. 체코랑 독일이랑 동시였어요. 너? 자동차로 독일 갔어. 와, 야 얘네 오빠가 상상고에 붙었거든. 상상고 알아? 네, 전주. 전주 상상고인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의대 치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인데 네. 내가 어제 얘네 오빠 저기다 이제 붙여놓으려고. 아 그니까 저희 오빠가 했어. 쓰기 싫다면 저 계속 집에 와서 숨기려는 거예요. 했어 나한테 집에 뭘 보내줬어. 이제 그 야 CU 그 상품권 보냈으니까 같이 CU? 먹어. 그래서 보내줬다. 근데 너 시를 써서 보내준 거야. 시를 왜 쓰는? 아니 여기 무슨 후기를 써달라 했더니 시를 썼어. 1학년 때 시 썼는데. 그럼 너무 잘 썼어. 왜? 아 진짜 너무 잘 썼어. 시를 왜 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고전같이 시를 썼는데 아, 너무 잘 썼어 진짜. 그리고 저도 붙여보려고. 우리 오빠 인간들의 고전이다. 읽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 자, 몇 쪽 책장입니까? 네, 붙여놨어요. 네, 붙이려고.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되니까 이거 모자이크 해주시면 15쪽. 자, 215쪽. 아, 이거 안 나와요? 215쪽. 어, 망했다. 215쪽. 책장합니다. 이제 이것도 거의 다 끝나가죠? 네. 215쪽. 자, 해봅니다. 215쪽. 준비, 됐니? 자, 8번에 more apples than. 어? 왜? 틀렸다. apples more than. 애수도 없는데? more apples than. 9번에 b, d, e. b, d, e. b, d, e. 그 다음 10번에 is cheaper than the blue fan. 어? 블루 원은 어때요? 어, 블루 원은 괜찮습니다. 아, 그 다음에 11번에 expensive를 more expensive로 cheap을 cheaper로 그치? 근데 호주야 너는 너무 그 잔 실수가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건 고쳐야 되나? 네. 그렇지 이거 나중에 언젠가 실력으로 변해질 수가 없어. 네. 그러기 전에 고쳐주세요. 맞지? 왜냐면 분명히 문제 풀 때 집중 안 하는 거 이거. 맞지? S 안 쓰고 눈 쉽게 해. 어? 막 more cheaper로 쓰고 이런 건 실수거든. 자, 그 다음 12번에 more 하고 much. 그 다음 13번에 he is much more powerful than his friends. much도 되고, still도 되고, fart, 뭐 이거 알죠? 그 다음 14번에 the biggest cake. 어우, 잘한다. 그 다음 15번에 runs fastest. 그 다음, 왜? 안 썼어요.
그 다음 is the fastest of the three. 저 1번에요. 토미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썼네요. 자, 근데... 이것도 최상급을 사용할 거면 위에 써있잖아 이 시기야. 자, 몇 번? 10번을 어. 10번으로 써야 되는데 expensive로 썼어. 또? 9번. 뭐? 어. 그냥 말해. 9번, 9번 먼저 봅시다. 자, B 봐봐. 누가 나이 더 많아? 대답. 제니가 더 어? 아니. 어. 집중, 집중. 자, 제니는 제니퍼보다 나이가 많다. 누가 더 많이 나이 많아? 제니. 그 D 보세요. 누가 나이 많아? 제니. 제니. E는? 제니. 제니. 그래. 정답. 제니. 네. 저 이거 11번에 1번, 11번에 1번 있잖아요. 어. 그 뭘 익스펜시브라고 안 쓰고. 12번? 11번에 어. 1번이요. 그 뭘 익스펜시브라고 안 쓰고 북이 이제 뭘이라고 써. 그 북이즈 뭐는 책이 더 많다. 아니 북이즈 뭘 익스펜시브를 하고 익스펜시브 쓰기 싫어서 두 개 다 붙인 거예요. 아 그래. 참나. 또. 또 13번에 멋지게 해먹었어요. 훨씬 동그라미 13번에 훨씬 동그라미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비교급 강조. 써보세요. 그냥 한 번 더 써보세요. 비교급 강조. 한 번 더 쓰면 기억이 더 오래 남으니까 비교급 강조. 문제 나와있네. 아줌마 네? 그럼 벗어 차라리. 아니 여기 이만큼 남아있어 왜 쓰는 거야? 근데 이거 나서 그렇다니까 아빠 이렇게 쓰래요. 뭐가 낫다고? 안돼요. 어? 아니 뭐가 낫는 줄 알아. 아니요 코만 묶어봐. 안돼요. 세상에 어디. 근데 이게 참 문제야. 아 진짜 이제 마스크 벗는 걸 두려워해. 저 안 두려운데요. 벗어봐. 두려워할 만한데. 진짜 두려워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진짜 두려워하는 책. 특히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니네 너네 벗는 걸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아 참 진짜 두려워. 그래서 아들들은 벗어 벗는. 아 쉬워. 이게 더 편해. 엄마랑 있을 때 나도 편해. 아 엄마랑 있을 때 당연히 벗어야지. 엄마랑 있을 때. 아니 밖에서요. 그래서 마스크가 이게 감염 예방이 아니라. 얼굴 예방.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자 집에서. 꼭 쓰고 다니세요. 아우 봐. 그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 했잖아. 나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 엘리베이터에서 나 혼자 안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쳐다봐. 뭐 말이야? 못생겨서? 뭐라 말이야? 이번에 기름기가 많아. 기름기 아니야 이거. 기름기. 기름기 얼마나 먹으면 기름기 아니라고 그러면 오기 전에 샤워하고 인마 개기름 운동 시 준비할 시 파밍 짜증나. 샤워를 내가... 한다면 운동을 해요? 운동한다면 샤워하지 않아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제부터 드디어 이제 식단을 들어왔습니다. 식단? 식단 식단 하루에 그 닭가슴살 200g씩 만약에 와, 오빠가 진짜. 선생님 몸만 보면 역삼각형으로 나를 보신 적 있어? 저희 오빠가 이렇게 생겼대요. 아, 그러니까 나를 보신 적 있나? 니네 오빠가? 아빠 생겼대요. 맞아. 다른 형님은 역삼각형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아 너네 오빠랑 내일이랑 너 미술을 준비한다. 그림이 있다고? 미술을 한다는 애가 그림이 이수는 지금 시험 안 하는데. 아이고요? 수채화? 수채화 재밌겠다. 재밌어? 미술. 아니요 미술 싫어요. 진짜 재밌지 않아요? 진짜 재밌어요. 과학도 미술은... 싫고 수학도 싫어요. 나처럼 이렇게 미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 누군지 맞춰보세요. 저요. 어 맞습니다. 엄청난 재능이죠. 동그라미 하나를 했는데 엄청난 재능 아니야? 마스크가 여기서 마스크 네모 아닌데요. 여기서 저 수술하는 사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군지 맞춰보세요. 저요. 누굽니까? 정답! 저요. 어, 너무 잘했어. 아니 수술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누구게? 상무. 여기 있어. 어 잠깐! 왜 안 그렇잖아. 누가 여기 있어?
안경 안 쓴 사람이 세 명이니까 얘 나오고 얘 나왔으면 얘 나오겠지. 안경 안 쓰고요. 나 내가 혼자 그린 거 보고 나 의사인 줄 알았어. 요즘 미술에 좀 재능이 있어. 수술하는 의사. 진짜 미술. 메스만 하면 다 의사야. 미안이다. 머리카락 유명함이죠. 진짜 미술 재능이 있어. 저 뭐예요? 마스크. 누군가. 마스크. 야 이거 너야. 세포기 형님 그래. 그냥 세포. 근데 왜요? 저 얼굴에다 정사각형을 박아놨어. 아니 마름모를 박아놨어. 새같다. 자 같이 봅시다. 아니 요즘 그 이거 뭐야? 아 더러! 아 더러! 도라에몽. 아 더러! 이거 뭐야? 도라에몽. 더러워요. 어? 도라에몽이 그 도라에몽이야? 더러운 거 같아. 아니 내가 도라에몽이 오늘 도라에몽이 있는 춤춤. 아 내가 오늘 아니, 지난주 토요일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워서 계속 하고 있는데 숨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이걸 100번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다가 아 더러워! 뭐하냐? 아 더러워! 아 뭐하는데? 아 더러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재미. 인지 아니야? 어? 너랑 그 걔랑 똑같은 재미지. 자 같이 보세요. 또 몇 번? 네 실습 때 뭐라고? 실수 됐어. 그러면 넘어가게. 네. 넘어갈게요. 아, 두 개나 틀렸어. 자, 1번에 3번. 2번에 베티 앤 신디.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earlier than. 근데 earlier spelling IER 인 거 알죠? 네. 됐죠. 그 다음 2번에 later than. 그 다음 earliest of. 어? 더 earliest of 아니에요? 더. 봤는데? 더. 더. 더더더 최상 그 그냥 얼리스트 오브 아니에요? 자 봐봐 얘들아 집중. 1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집중. 요거는 알기 힘들다. 얘 틀릴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 알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 봐. 자 봐 집중. 자 I get up. 아 일단 이것도 알려줄게요. 얼리는 얼리는 무슨 뜻이야? 일찍 일은 이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른 이른 아침. 그래서 이른 뭘로 끝났어 지금? 이른. 그러면 얘 품사 뭐야? 형용사입니다. 이 니은을 끝나 무조건 형용사야. 네. 잘생긴 친절한 못생긴 바보 네? 같은 병신 같은 전부 다 형용사야.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근데 니은을 끝나면 전부 형용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뭐하 이렇게 뭐뭐 이 뭐뭐 히 이렇게 끝나잖아. 그럼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 빠르게 일찍 일찍 이라는 부사입니다. 예, 형용사 부사 똑같이 생겼어. 됐지? 네. 얼리는 형용사 부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시 뭐라고 그랬어? 얼리는 형용사 부사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영어 시작. I get up. I get up early. Early. 이때는 뭘로 쓴 거? 형용사. 동사. 부사. 자, 일찍이 뭐 꾸며주고 있는 거야? Get up.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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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해 되니 지금? 네. 그러면 early bird는 뭐니? 일찍 일어나는 새. 일찍 일어난 새. bird 새지. 얘 품사 뭡니까? 형용사. 얘는 형용사입니다. 야 이해 되냐 지금? 네. 자 얘는 이거 지금 어려운 거야. 나 지금 집중. 손 집중. 이거 어려운 거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얘는 품사가 뭐다? 품사가. 얘는 품사가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둘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최상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형용 아 최상급 바꿀 수 있어? 네. 아 이해 돼야 돼. 돼요. 다 최상급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집중 되니? 네. 됐어? 네. 그런데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바꿀 때만 덜을 쓰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 다시 기억나? 최상급 앞에 덜을 쓰는 게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네. 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 할 때 most people이야, the most people이야. 아니지, most people이지. 대부분의 사람들. 자, 그래서 가장 일찍 일어난 새는 the earliest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뭐에만 최상급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어렵다.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얘는 뭐야? 얘는 earliest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일, 나는 가장 일찍 일어났다지. 더를 쓰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미국 애들도 존나 헷갈려서 미국 애들도 다 틀린다. 그냥 안 붙이거나 붙이거나 하는. 아 진짜 너네 농담 아니고 나중에 미국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 외국 영화 들어도 봐봐. 나 글을 I like him. 나 글을 가장 좋아해. 시작. I like him. I like him most. 가장이 좋아해 끊어주는 거. I like him most. 근데 대부분의 미국, 난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들었다. 난 이게 맞는 줄 알았어. I like him the most. The most. Listen. 오케이? 네. 틀렸어, 걔네가. 푸짐. 걔네가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I like him most. I like him most인데 대부분 I like him the most.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자주 틀리는. 그래서 I like him most. I like him the most 하면 예, 예. Come on. You don't put the in front of adverb가 뭐야? 부사거든. 그래서 부사 앞에는 더를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줘. 걔가 fuck you 막 이러겠지. 근데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응? 2학년 때 시험 나온 경우 한 번 봤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봐봐 다시 부사 앞에는 더를 붙여 안 붙여? 부사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 네. 형용사 최상급 앞에만 덜을 붙이는 겁니다. 네. 지금 이해됐어? 네. 이걸 알면 개천재야. 이거 아니면 개천재다. 야, 개천재야. 선생님들도 잘 몰라. 선생님들도 잘 몰라. 와, 이거 학교 시험에 잘못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몰라. 잘못 직전하면 자, 쓰세요 이거. 네? 만약에 이거 뭔가 되는 거? 그냥 I think it is the best. I think it is the best. 말도 안 돼. 나는 I think it is the best. 돼 안 돼? 돼. 그렇지. 베스트 때 형용사니까. It is the best. 비동사 뒤에 형용사만 쓸 수 있잖아. 시키다. 제가 맞췄네. It is the best. 하면 맞아. 말도 안 돼. 돼요. 되지? 되지 않아? 저거 돼, 안 돼? 될 거예요. 되지? 근데 아, 됐어, 빨리 줘. 네? The best quality. 돼, 안 돼? The best quality. 돼요. 되지? 퀄리티를 꾸며주고 있잖아, 베스트가. 형용사일 땐 더가 된다고, 상호야, 알겠니? 네. 테니스만 치지 말고, 나. 야, 테니스 화가 따로 있네. 네? 테니스 화가 따로 있어. 테니스 뭐야? 화, 화. 신발, 신발. 있어? 아, 테니스 화가 또 따로 있어. 아니, 있을 건데 저는. 너는 그냥 물어가질 거고. 너 저거 이거 채 얼마짜리야? 물은. 물도. 옛날에 저도 물어요. 요즘은 장비빨을 안 쓰는 거. 아니까. 아 그래. 나는 내가 확실히 부모인 걸 느낀 게. 스키를 샀거든. 스키를 사요? 스키 잘 타니까 사야지. 그냥 나 우리 엄마가 크면 못 쓰라고. 아, 니네 절대 사면 안 돼. 이거 맞아. 어른데서 사래요. 스키 샀는데 나는 당근에서 2만 원 주고. 진짜 2만 원. 스키 밥 이거 부츠는 좀 좋은 거 사고. 스키 대는 좀 아들은 존나 좋은 거 사고. 와. 어차피 커서 버릴 건데, 그치? 조금씩 내년에 잘 안 많이 버릴 수 있잖아. 조절할 수 있잖아. 부추는 부서져야 돼. 아, 그거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스키 그 꽂는 거 말고. 아들이가 다음 주에 또 한번 간다. 스키 직원들은 몇 명? 엄마가 일요일에 스키 타러 가자. 어? 나 보면 인사하세요. 방해치기로 가자.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나 항상 지산. 아, 항상. 저 지산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지상어 어디로 갔길래? 오크밸리요. 오크밸리. 오크밸리 멀죠? 원주. 지상어한 시간 반밖에. 지상어 한 시간. 그 어디지? 네. 본지암이랑
거기 제일 많이 워크밸리가 그 약간 그게 목표는 중국인이 많아서 뭔가 질서가 없는데 질서 워크밸리는 야 너 지금 녹화하고 있다 야 구암초 야 너 중국인 너 비야 너 중국인인데 나머지가 걸어가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국인 비야 이 사람 아니 슬로우길에 나머지 슬로우길에 걸어가는 게 40점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한다고? 슬로우길에 걸어서 올라가는 게 40점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리프트 조건 안 갖고 슬로우.. 아 걸어서 올라가는 거 중간에 중간에 쉬어요 앉아서 그냥 3차 자 제가 비야 했습니다 나 엄마 친구가 중국인인데 가만 있어 엄마 친구이기 왜 해 친구가 엄마가 중국 아 가만있어 지금 몰래? 자 216조 그래서 정답은 틀린 사람은 몇 번? 네? 몇 번 216? 몇 번? 네? 틀린 사람 4번 4번이요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에 1번 해석해보세요 1번 멋지가 뒤에는 뭘 꾸며주세요 야 너 집중 멋지 동그라미 뒤에 뭘 꾸며주세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비교급 강조 근데 2번 보세요 머치가 뒤에 있는 fun 꾸며줍니다 3번은 머치가 money 꾸며주고 4번은 머치가 difference 꾸며줍니다 전부 다 비교급 꾸며주는 거 아니죠? 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야 이해되니? 네 오케이 원래 머치가 무슨 뜻이야? 많이란 뜻이야 thank you very much 졸라 고맙다 이런 뜻이지? 네. 자 또 몇 번? 2번이요 안 들려 2번 5번 봅니다 5번 방금 했잖아 네 너 뭐라고 썼어? 저 10은 안 썼어요 3번은 오브 더 트리 써야 돼 알지? 그럼 또 2번이요 2번 보세요 아까 비교급은 틀린 게 다 저걸로 틀려 실수를 틀려 이번에 뭐라고 썼는데? 이번에 N, 매티 네? 이렇게 썼어 아 너는 이렇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나? 야, 뭘, 뭔 소리야? A에 지금 얘 몇 킬 들고 있어? 2랑 B는 4랑 그쵸. C는 1이잖아 네. 이게 뭐가 어렵다고 답답해 죽겠네 야, 맨 위에 배티의 박스가 네. N보다 가볍대잖아 네. 그럼 N이 무겁고 배티가 가벼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 반대로 썼다고? 아, 이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근데 나 약간 좀 있어 나는 약간 얼굴과 이름을 잘 외치고 싶어. 지하나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야. 저는요? 호재. 잘 모르겠어. 쟤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어. 자, 같이 오세요. 또 몇 번? 5번. 5번, 2번. 너 뭐라 썼는데? 안 썼어요. 자꾸 이상하게. 안 쓰면 여기 손등에 쓰는 거 아니야? Later 두 개 두 개 알았지? 아, 안 쓴 거야 좀 몇 번? 네 넘기세요 자 218 이건 지난 다 한 거니까 집중해서 1번에 end 2번에 or 3번에 but 4번에 so 5번에 end 6번에 b c c a a b c c a a 자 잠깐 보세요 네 아예 안 풀었어요 아이씨. 자 여기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뭐? 주어 자 동사 뒤에 있는 걸 동사 그 다음 동사죠 그죠? 이게 몇 형식이었어? 1형식 1형식이었습니다 단어가 세 개면 2형식 아니면 3형식이라고 했어 기억나니? 네 단어가 세 개면 그러면 이 뒤에 주격 보호 나온 게 몇 형식입니까? 2형식 기억나죠? 네 얘네들은?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사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 뭐가 나와? 오! 적어놈이 몇 형식? 4형식. 얘네들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다투다. 주다. 아니야. 오감동사. 오감동사. 아, 오비상. 오비상. 비동사. 상태동사. 그래서 제가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이해되니? 네. 가장 많이 나온 게 비동사잖아. 아무도 안 그래. 오케이? 보세요. 틀린 사람 몇 번? 6번. 6번 봐봐. 6번도 이즈 동그라미. 이즈 뒤에 뭐 나온다고 했을까, 방금? 보어잖아. 그 데프터 미스테이크까지가 보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지 마시라고.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네. 또,
10번 보면 미리 스튜덴하고 이 동그라미 이거 맞춤 천주다. 여기서 25입니까? 가주어입니다. 그럼 대기어가 뭘까? 준주어지. 너무 어렵잖아. 여기 보세요. 다시. 다시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세 번째 봐봐. it 하고 뒤에 점점점하고 대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it은 무슨 주어? 가짜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지금 보낸 거야. 집중. 이해돼 지금? 네. 그럼 얘가 뭐라고? 가짜. 가짜 주어죠? 네. 그럼 얘는 뭐야? 진짜. 진짜 주어죠? 네. 그래서 얘는 주어 잘 줘봐. 오케이? 네. 나란히요? 적어보세요. 그 2번도 적어요? 다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돼. 이건 같지 않은 겁니다. 와, 최근에 샘 스미스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샘 스미스. 아, 그 흑인 그 배우. 네? 아니, 스미스. 네? 아닌가? 뭐야? 아, 흑인 배우 걔는 윌 스미스. 윌 스미스 아니야? 저게 스미스는 다 똑같은 줄 알아. 그거를 걸리고. 아, 샘 스미스 몰라? 네. 알았는데. 알지? 네, 그 금발머리 아니야. 맞아. 근데 걔가 이제 커밍아웃 했거든. 자기 이제 게이라고. 와. 그 이후로 노래가 다 너무 너무 처지게. 자기가 게이래요. 이거 외국에 좀 다 그렇게. 와. 자랑하네. 자랑은 아니고. 됐으면 아니 예전 걸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기야 아니요 미리 셀카를 찍어주는 거 그래? 네 자 같이 봅니다 또 몇 번 틀린 사람 8번 8번 보면 think라는 I think가 나왔잖아 네 동사 뒤에 된 나오면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또 없으면 9번 보세요. Left that his on is not job. 얘가 너무 길잖아. 그럼 뒤로 보내는 거 뭘 남기고? It.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It is certain that he is on it. 그래서 따라하세요.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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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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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hat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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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on. 버튼 맞지? 튼이라는 이걸 잘해야 돼 맞지? 튼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네 미국 가서 Hey! Where is Manhattan?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알았지? 아! 이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 맨해 해의 액센트를 넣어야 돼 맨해 아무 사람 문제 뭐냐면 맨하탄? Where is Manhattan? 이렇게 하면 맨해튼이라고 하면 맨해튼이라고도 못 알아들어 해에다가 액센트를 맨하탄 이렇게 말하죠 맨하탄 이러면 최고고 맨하탄 맨하탄 이러면 못 알아요 맨하튼 알았지? 네 Certain, OK? Certain이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혹은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자, 219쪽에 1번에 2번, 2번에 for, 3번에 or, 4번에 but, 5번에 and, 6번에 but, 그다음 or,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선생님, 2번에 몇 번입니다? 4번. 자, 몇 번 틀렸습니까? 2번. 없어요. 2번 틀렸어? 네. Who's in and I are neighbor, and 왜 쓴 거야? 둘 다잖아. 오케이 네모 접속성어 연결하는 말에 모두 밑줄 칠 때 올바르지 않고 이게 뭔 소리야? 카인드 딜 베트가 어떻게 아 4번은 보면 4번은 너네 A, B, C가 있으면 A, B, and C인 거 알죠? 네 A, B, C, D가 있으면 A, B, C, and D인 거 알죠? 네 그래서 지금 4번 보면
kind, diligent까지 미추셔야 돼. kind까지. kind, diligent, and honest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맞췄어? 어? 출제 어려워. 나 이거 그냥 또 어떻게 자, 또 몇 번? 6번에 1번이요. 6번에 1번 보면 해석, 이거 해석해야 돼 이거. 아 나는 어 캐비가 갔다. 마크는 뮤지엄에 갔다. 그러니까 둘 다른 곳 간 거죠? 아. 버스는 겁니다. 됐죠? 또 넘겨. 오, 더 넣었어. 자, 10번에 5번, 11번에 or, so, but, cab, cab, 오, 잘 맞는다. 그 다음에 15번에 3번, 1번, 그 다음 3번. 이야, 너 왜 이렇게 잘 맞아? 왜 이렇게 심심한 거야? 어, 병 부어지겠네. 자, 또 몇 번? 17번이요. 안 들려. 17번이요. 17번 봅니다. I think 주어 동사 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 뭐 있어야 된다? 대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students 쓰면 돼. 여기까지 됐니? 네. 여기까지 됐고 이건 해석해야 돼. 될 거 해석. 다시 해석. 해석하시라고. 너 틀렸어. 나는 그림을 봤다. 어. 그 그림에 있는 어. 것들은 어. 진짜 같아 보였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역접하고 있니 순접하고 있니? 순접하고 있지. 엔드스. 역전이 뭔지 알아? 아니요. 아니 상호는 잘 생겼어. 그러나 호재는 못 생겼어. 역접. 역접. 상호는 친절해. 그리고 호재도 친절해. 이건 순접. 오케이. 알았지? 네. 왜? 네? 순접하니까 순대 접시를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게. 니네는 순대. 또 뭐 있어? 순대 뭐? 간대. 아, 그 피로 만드는 거. 아. 그래, 선여. 아, 간, 그래. 아, 간? 간이 뭐야? 그 소피, 그거 뭐지? 국정만가지고 먼지 젤리가. 선지, 그래. 이런 거 먹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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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순대 커피 묻힌 거 먹어봤어. 있으면 먹지. 그러니까 먹는 게 아, 맛있어. 아, 순대밥밖에 없는 거. 이상이 이상해. 이게 한국이 옛날에 되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거든. 그 내장탕, 해장국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정말 부자들이 이거 뭐 등심, 안심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먹어? 남은 족발, 우족, 우설, 혓바닥, 아, 막 소머리. 소머리 국밥 맛있겠다. 이런 거 먹는 거야. 소엽바다 되게 맛있네. 소엽바다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그래갖고 그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 당연히 뭐 고려시대 때,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먹었는데 지금도 너무 맛있지.